안녕하세요. 글로벌 투스 원선홍입니다. 오늘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차량 한 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뭐 익히 좀 소식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쉐보레 콜로라도가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뭐 픽업트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죠. 대표적인 픽업트럭이었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42,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. 뭐 국내 유일의 픽업트럭이었으니까 아마 이 판매 대수를 국내 픽업 시장의 규모라고 생각을 해도 좀 될 것 같은데요. 올해 상반기에는 한 2만 대들을 조금 더 넘어서면서 꾸준하게 조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자동차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 시장에 이제 쉐보레가 쉐보레 콜로라도를 들여와서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. 단순하게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을 혹시 나눠먹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차종들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. 뭐 그런 점들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새로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쉐보레 콜로라도의 그 시승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강원도 횡성의 한 리조트인데요. 아쉽게도 온로드 시승은 따로 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오프로드 시승에 조금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승 행사인데요.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콜로라도의 뭐 디자인 그리고 주행 성능, 오프로드 성능 같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전면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굵은 크롬 디자인이 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X 모델입니다. 최상위 트림의 차량인데요. 최상위 트림의 차량인 경우에는 이렇게 쉐보레 마크가 기존에는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쉐보레 엠블렘이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또 야간에는 이제 이 라인 주변으로 좀 밝게 빛나는 이러한 기능이 더해진 이 엠블렘, 검은색의 엠블렘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하단 같은 경우에도 뭐 오프로드 주행에 좀 걸맞게 이 가드가 아주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최근에 좀 화려한 이 세단들의 디자인을 보다가 이 쉐보레 콜로라도의 디자인을 보니까 다소 조금 과거의 자동차 디자인을 보고 있는 듯도 하지만 이 차량이 또 픽업트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래 적합한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. 특히 타이어 바로 위쪽에 보면 이게 휠 아치가 상당히 좀 라운드된 이 네모난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아무래도 험로를 주행할 때 이 타이어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처리를 해서 오프로드 차량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안쪽에는 가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. 흙받이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요. 부직포 재질의 소재가 안쪽에 되어 있어서 뭐 흙이 튀어도 차량의 내부 쪽으로 많이 튀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익스트림 X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이렇게 도어 스태퍼를 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오프로드, 정통 오프로드 픽업트럭답게 상당히 좀 튼튼하게 장착된 도어 스태퍼고요. 아무래도 좀 차량에 전고가 있다 보니까 탑승할 때 이 도어 안쪽, 그 A필러 안쪽에도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어 스태퍼까지 있어서 좀 편안하게, 전고가 높긴 하지만 편안하게 오를 수가 있고요. 또 이렇게 좀 오프로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발에 뭐 이물질이 묻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조금 털어내고 탑승할 수 있는 그러한 도어 스태퍼가 되겠습니다. 지금 시승 현장에 전시된 차량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. 지금 이렇게 스탠드도 있고 또 위에 좀 텐트도 있고 차박하게 참 좋게 이렇게 옵션들이 추가된 차량을 좀 보고 계십니다. 이렇게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뭐 캠핑 활동들을 더 자유롭게 좀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. 이러한 옵션들은 이제 지금 차후에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곧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콜로라도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러한 옵션들도 함께 좀 구비하신다 면 더욱 즐거운 좀 캠핑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픽업트럭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재 공간 중요하겠죠. 지금 좀 열어서 보시면 상당히 좀 넓은 적재 공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이 픽업트럭을 좀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렉스턴 스포츠 칸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요.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이 적재 공간 안에 크기 자체는 작습니다. 하지만 이 곳곳에 보면은 오랫동안 이 픽업트럭을
개발하고 또 판매해왔던 브랜드만이 좀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편의 요소들도 갖춰져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렉서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열 때 쾅 하고 떨어져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어를 열 때 부드럽게 내려오도록 해서 안전한 부분도 있겠고요. 또 조용하게 또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. 안쪽에 보면 이제 마찰력이 있는 소재로 이 안쪽, 적재 공간 안쪽이 모두 다 채워져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홈들이 있는데요. 뭐 이제 물이 좀 젖어 있거나 뭐 물이 있는 이렇게 적재물을 실었을 때 이렇게 잘 배수가 될 수 있는 기능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. 또 차량의 적재 공간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좀 고리들이 있습니다. 이 고리들을 활용을 해서 적재물을 좀 확실하게 좀 고정할 수 있도록 매트도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. 또 요 상단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게 걸릴 수 있는 단이 있습니다. 이 단에다가 보드 같은 것을 올리고 판넬 같은 것을 올려서 이제 2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적재한 문을 한번 닫아보면은 그 안쪽에,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리어 범퍼 위치에 이렇게 발판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올라가기 쉽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도 있고요. 또 이 리어 램프 하단에 보시면 또 발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들 같은 이 발판 같은 경우에는 또 문을 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상당히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어 범퍼 하단은 이제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견인 고리가 있고요. 번호판 왼쪽에 보면은 쪽에 연결된 트레일러와 이제 브레이크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이제 적재함 위쪽에 한번 올라와 있는데 이곳에도 좀 픽업 트럭만의 특징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바로 이제 적재함의 조명을 비추는 이 램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.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 옵션입니다. 그러니까 3,800만 원대의 엔트리 모델부터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또 슬라이딩 되는 이렇게 창문이 있는 것도 상당히 특징입니다. 뒤쪽에 있는 짐을 좀 꺼낸다거나 상황을 볼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 엔진 같은 경우에는 3.6L 6기통 직분사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가솔린 엔진이고요.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모델만 있었죠. 뭐 픽업트럭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디젤만 있었는데 이제 가솔린 모델의 픽업트럭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.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. 연비를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더해져 있는데요. 특히나 이 기통 휴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6기통이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뭐 정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적재함에 짐이 거의 없는 상황, 뭐 가벼운 차량의 무게가 좀 가벼운 상황이라면 이제 네 개의 기통만 움직여서 차량을 움직이는 이러한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복합 연비가 8.3km/L의 굉장히 좀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차량의 크기라든가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뭐 이 정도 연비라면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참고로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 디젤 모델입니다. 복합 연비가 10.0이 나오고 있는 차량인데요. 그것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연비 차이가 뭐 극단적으로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율성도 어느 정도 갖춰진 엔진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최고 출력은 312마력입니다. 뭐 출력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 모델보다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이 전체 최고 출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렉서스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180마력을 조금 넘는 수치이죠. 뭐 아무래도 좀 출력이 높다 보니까 경인 능력에 있어서는 콜로라도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. 콜로라도에 지금 실내에 앉아 있는데요. 뭐 정통 픽업트럭답게 실내는 상당히 좀 단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감 재질 자체가 이 소재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. 거의 모든 디자인들이 좀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사실 조금 많이 찾아보기 힘든 아날로그 계기판, 상당히 좀 단촐한 디자인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조금 전방에 위치를 해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엑스트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조금 옵션을 통해서 조금 고급 사양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.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. 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옵션으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. 하단에 보면은 풀 오토 에어컨이
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프로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이 3,800만원대의 엔트리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옵션이고요. 그 하단에 보면은 조금 이제 일반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들의 버튼들이 있죠. 트레일러 형태의 버튼이 있는데요. 이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이제 견인 능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보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견인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는 이러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적재함을 보여드릴 때 소개를 해드렸던 이 램프를 켤 수 있는 적재함 램프를 켤 수 있는 버튼이 있고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보, 그 다음에 전방 추돌 감지 경보 기능들이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의 활성화 버튼도 위치를 해 있고요. 하단에 보면은 뭐 단촐한 이제 수납 공간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. 그 위에는 USB 포트가 두 개가 위치를 해 있고요. 또 열선 기능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. 열선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조절하는 세 가지 강도로 조절을 하고, 이 등만 따뜻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따뜻하게 할 건지 이 두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요 열선 조절 버튼 옆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뭐 동전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도 있네요.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투박한 디자인의 기어 노브가,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 디자인의 기어 노브인 건 확실하네요. 또 기어 노브 이 오른쪽 엄지가 있는 부분에는 이 기어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를 했고, 컵홀더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컵홀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미국 차라서 조금 거대한 컵홀더가 좀 있지 않을까, 아니면 뭐 크고 작은 컵홀더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진 않고요. 와, 중간 크기의 컵홀더가 기어노브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고, 또 뒤쪽에는 아주 뭐 작은 수납 공간 위치해 있습니다. 암레스트 한번 열어보면요, 수납 공간 자체가 공간이 넓진 않지만 이 깊이가 뭐 거의 뭐 팔꿈치까지 들어가는 이 깊이가 있어서 물건을 넣기도 좀 수월할 것 같고요. 글로우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요, 아, 글로우박스도 역시 투박한 마무리가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차량이 역시나 뭐 픽업트럭이라는 부분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글로우박스 구성인 것 같고요. 2열 공간도 한번 둘러볼 텐데요. 앞쪽에 지금 시트를 제가 아까 운전석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놨는데, 시트 포지션이 일단은 딱 앉았을 때 1열보다 지금 상당히 조금 2열 시트가 높이가 너무 높게 있습니다. 그래서 헤드레스트에 가리는 것 없이 전방을 잘 볼 수가 있는 이러한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. 일단 앉았을 때 무릎 공간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. 주먹 한 두 개 정도가 들어가고요. 머리 쪽으로는 주먹 하나 정도가, 제 키 한 170 정도의 성인 남성이 탔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앞쪽에 보면은 두 개의 또 USB 포트가 있고, CC거잭도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. 그 하단에는 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하나가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, 엑스트림이다 보니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매트 라이너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오프로드 주행하다 보면은 바닥에 흙을 좀 많이 실내로도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것을 좀 청소하기 좋게 하고 또 오염이 되게 바닥에 오염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이런 매트를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. 한 가지 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쌍용 랩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2열에 뭐 특별하게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. 이 차량 하부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또 손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은 좀 보이지 않았는데요. 하지만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에 레버를 젖히면 요 하단으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시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앉아있는 요 하단도 열 수가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. 이런 것들 다 열고 이 하단에 보면은 뭐 브러쉬라든지 뭐 청소도구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뒤에 그 적재함을 또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물품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지금 이제 콜로라도의 견인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뒤쪽에 이제 트레일러를 연결을 해서 지금 차량이 얼마나 조금 견인할 때 좀 달라지는지, 주행이 좀 달라지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. 저도 좀 전에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 일단은 1.8톤의 지금 캐리어를 콜로라도 차량에 지금 달고 있습니다.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견인 능력이 한 3.2톤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가볍게 차량이 움직여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. 거의 가속페달에 발을 올리지 않고 주행을 해도 트레일러를 끄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는데요. 하지만 1열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차량 견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. 또 잠깐 또 2열에도 앉아본 적이 있었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견인, 이게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경우에 이 트레일러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2열 쪽에 이제 좀 진동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은 이 트레일러 무게가 워낙 조금 무겁다 보니까 1.8톤이 넘는 그러한 트레일러다 보니까요, 이제 브레이킹을 할 때는 다소 조금 일반적인 주행보다 다소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차량을 견인하는 능력, 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머뭇거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거 이제 시승 행사장에 이제 조성이 된 오프로드 코스를 이제 콜로라도에 가지고 좀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오프로드에서는요, 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차량의 좌우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왼발 같은 경우에 그 풀레스트 쪽에 아주 잔단히 지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존에 뭐 승용차를 몰 때보다 조금 더 시트 포지션을 높여서 주행하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높여서 주행을 하고요. 또 거기에 맞게 스티어링 휠도 조절하면 되겠네요.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앞뒤 그리고 상하까지 다 틸트 뭐 되는 이러한 스티어링 휠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주행 모드의 변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왼쪽 하단에 이렇게 4륜 그 다음에 2륜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션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. 아쉽게도 경사길에서 내려올 때 이제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이 기능은 따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보통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좀 강조하는 차량이라면 그 기능이 좀 빠지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도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. 한 2년 전에 디트로이트에 이제 출장차 방문을 했다가 F150을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. 굉장히 그 남성적인 그 주행 감각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좀 기억도 떠오르는데요. 뭐 지금의 콜로라도 주행할 때도 이 픽업 트럭을 몬다는 기분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게 하는 그러한 코스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비도 상당히 우퉁우퉁한 이런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다 보니까 뭐 기분이 좀 남다른 기분이 좀 들기도 하네요. 각도가 한 30도 정도 그 안쪽에 이 등판 코스를 뭐 상당히 뭐 무리 없이 뭐 아주 가볍게 오르고 있습니다. 뭐 바퀴가 헛돈다는 느낌이라든지 뭐 차량의 거동이 일반 평지를 달릴 때와 좀 달라진다는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뭐 물론 차량의 좌우 움직임이 좀 흔들리는 움직임이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사로를 오르고 있습니다. 픽업 트럭에서 이제 보통 기대하게 되는 움직임이 뭐 승용 세단이나 뭐 이런 차량들과는 뭐 전혀 다르겠죠. 뭐 움직임도 좌우로 좀 심하고 좀 출렁거리고 하는 느낌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사실 저도 이 콜로라도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차량에 불필요한 움직임이 좀 별로 없다. 그리고 깔끔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. 일단은 주행 자체가 하체 자체가 그렇게 뭐 완전히 무른 형태의 그런 하체는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좀 차량을 좀 잘 잡아주는 이러한 하체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스트로크가 좀 짧은 편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예, 생각했던 것보다 스트로크가 좀 짧아서 충격이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차량의 흔들림, 진동 같은 것들이 잘 억제되어 있어서 이렇게 불편함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브레이크 담력 자체도 지금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는데 담력 자체가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닙니다. 하지만 묵직하게 이 차량의 전체 중량을 아주 잘 잡아주면서 뭐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도 특별히 이렇게 불안한 감은 느낄 수가 없네요.
확실히 경쟁 모델이라고, 국내 시장에서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스턴 스포츠칸을 들고 있지만 오프로드 성능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지금 짧은 코스,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하고 있지만 넥스턴 스포츠칸이 이렇게 좀 세련되게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을까? 물론 이제 이러한 코스를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얼마나 요철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타이어의 그립을 잃지 않고 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픽업트럭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이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제품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서는 또 검증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.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넥스턴 SUV 모델은 넥스턴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죠. 그렇다 보니까 또 장점이기도 한데 차량의 뭐 옵션이라든지 실내의 그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앞서고 있지만 이러한 픽업트럭 본연의 이러한 주행성능 기본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콜로라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다양한 오프로드 코스를 통해서 쉐보레 콜로라도 만나봤습니다. 역시나 이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경사로 코스 등을 이제 지나면서 차량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의 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럴 때 뭐 차량의 비틀림이라든지 잡소 같은 것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 그런 건 전혀 쳐다볼 수 없었고요. 모든 코스를 아주 무난하게 원만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제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, 픽업트럭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. 또 하반기에는 포드에서 레인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 이 또한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쌍용 넥스턴 스포츠 칸과 같은 미드사이즈 픽업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거의 뭐 크기도 같고 적재 공간에서도 뭐 이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픽업트럭들이 정말 한국 시장에서 픽업트럭의 출시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었는데 그런 차들이 올해 좀 대거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자동차 전문기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부분인데요.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다양한 차량들을 만난다는 것, 그리고 미국에 가서야 만날 수 있었던 이런 픽업트럭 차량들, 다양한 차량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, 정말 좀 개인적으로 차량의 평가를 떠나서 즐겁고 기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전시장을 통해서 한번 쉐보레 콜로라도 한번 경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습니다. 다음 시승에서 또 뵙겠습니다.